국내에서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 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발표 예정되었습니다. 바이든의 첫 의회 연설에서 증세 방안과 또 투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정책들, 또 상속세 발표, 삼성그룹의 내용들까지 우리 주식시장 움직일 변수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올선 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올선을 밑도는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보합으로 전망합니다. 네, 미국장 혼조 마감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요. 우리 장도 보합 예상해 주셨는데요. 보합 장세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센데요. 지수가 아무래도 3200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상승에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3월 이후에 이제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 시장보다 강세를 보인 코스닥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발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잦아든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4월 말까지는 이제 관망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실적도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분위기를 미국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뭐 연준도 사실 시장은 욕심을 부리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보합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어지는 그 지수의 3200선, 코스피 기준으로 3200선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중소형주 강세장으로 이어졌던 시장이 다시 코스피 대형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5월을 대비해서 이제 대형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SKIET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청약이 이어질 거고요.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최대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일반 투자자분들도 청약자분들도 최고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증시 대기 자금이 청약 자금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약 3, 4일간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시로의 직접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특히 또 오늘은 또 이제 종목별로는 LG가 오늘 인적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거래일을 통해서 약 한 달여간 또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LG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적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요. 장중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신 상황에서 마지막 거래에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